발언문은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을 대표해서 진호 스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모 보따야, 나모 다르마야, 나모 상가야. 거룩하신 샤카모니 부처님, 저희는 5,800km를 비행기로 날아온 꼬레아 순례자로서 한국과 인도 국민의 행복, 발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자 마하보디 대탑에서 법회를 봅니다. 진리를 깨치고 바른 길을 일러주신 부처님, 사라나트 녹야원에서 보드야야까지 264km를 11일간 38만 걸음으로 왔습니다. 곤단야, 바띠야, 와파, 마하나마, 아싸지 다섯 수행자를 찾아 법률을 굴리신 부다의 길에서 그 무언가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별과 초성달 보며 걸었지만 부끄럽게도 내놓을 게 없어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졸릴 때 잠자고 싶었고 버스가 보이면 타고 싶었으며 쌀쌀한 새벽 날씨에는 따뜻한 온돌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길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맑은 미소를 가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고요히 빛나는 눈빛과 수줍은 표정은 우리가 잊어버린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눈길이 마주치면 어쩔 줄 몰라 고개 돌리는 모습은 저에게 무뎌진 순수함이었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가르침 잊음을 참회합니다.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했으며 불평했으며 나눌 줄 모르는 인색함을 반성합니다. 쾌락에 빠지지 말고 고행에도 치우침 없이 중도를 실천하라신 세존이시여, 올해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입니다. 그런데 인디아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샤커무니 부다의 고향에 왔으니 2600년이요. 아유타국 허황옥 공주와 가락국 김수로 왕이 2025년 전에 결혼했던 사돈 국가의 방문이라 합니다. 그러고 보니 1300년 전 신라 해초 스님과 이름을 남기지 않은 수많은 구법승들이 다녀가신 곳이니 이보다 더 큰 불교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웰컴 투 인디아. 처음 봄 낯선 순례자에게 합장을 해준 인디아 여러분, 바우트 바우트 탄여와드, 정말로 고맙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앞길에 꽃길을 뿌려주시고 꽃 한 송이 손에 쥐어주려 젠금으로 달려온 마음, 지친 순례자에겐 힘이 되었습니다. 바라우와 마을 사람은 밤새 만든 꽃다발을 새벽 어스름한 시간에 골고루 걸어주었고, 아일랴 마을의 두 청년은 불교 깃발을 대나무에 꼽고 높이 든 채 26km를 같이 걸었습니다. 파르사 마을은 어른아이 모두 나와 박수로 환영해주고 늦은 밤까지 텐트를 떠나지 않았으며, 불가촉 천민이지만 법당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에 울컥했습니다. 저녁 예불과 금강경 독송 108배 할 때는 암호화 학교에서 수백여 명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지켜보고, 갑바시아 학교에서는 천여 명의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아 한국 불교 예경의식을 보여준 뮤지컬 공연 같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희는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훌륭한 인재로 자라기를 기원했습니다. 걷지 않았다면 서로가 부처님 제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인도 불교의 희망을 보지 못했으며 오랜 인연이 묻혀버릴 외로운 길일 뻔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가난한 여인의 등불 공양처럼 아주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의해 인과가 있다고 설하신 여래시여,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로운 법문이었습니다.
감동의 장소로 이끄신 우리의 으뜸 스승 로드 부다시여, Everything is okay 기원합니다. 14억 2천여만 명의 인도와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두 나라 상생 발전에 불교가 디딤돌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 불교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순례 공덕이 있다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변화에 희망되길 발언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전법 교화에 들뜨도록 용기와 기회를 주시고 여러 나라에서 온 부디스트 순례객과 부다의 길을 걸어갈 한국 순례단,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국민, 트루키에 시리아 지진 피해 국민 모두에게도 평화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다가야에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발원합니다. 상월교사 인도 순례단을 대표해서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발언을 해주신 진호스님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처님의 성도진 부다가야 마아버지 사원에서 올린 상월교사 인도 순례 생면 존중 부다의 길을 걷